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한 모든 이들의 목표는 아마 D조 탈출일 겁니다. 저도 D조에서 A조로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왕초심에서 D조 우승까지 걸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D조 우승을 향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제 신동생 성철군의 플레이를 보면서 D조 탈출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찢기. 배드민턴에서 준비 스텝은 두 다리를 앞뒤로 위치하는 자세와 다리를 양옆으로 이렇게 넓게 벌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앞뒤로 서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위로 이동할 때는 편리하지만 양 사이드로 오는 공에 대한 대비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리를 넓게 벌리면 앞뒤로 이동할 때보다 양 사이드로 오는 공에 대한 대비를 하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 리시브 자세는 보통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서 있게 되면 롱 서브 리시브도 쉽고, 쇼 서브가 오면 앞으로 달려들면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비할 때는 양 사이드로 강하게 오는 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 다리를 넓게 벌려 준비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철군의 자세를 보면 다리는 넓게 벌려 있습니다만 무릎을 편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보다 굽힌 상태로 준비하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굽히면 몸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여 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근육과 인대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 에너지는 다음 동작에 전달됩니다. 셋째, 무릎 주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움직임에 대비하도록 돕고 몸의 중심을 유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철군이 무릎을 핀 상태에서 시작한 랠리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스타트가 늦어 사이드로 오는 공 처리가 애매하여 공격권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셔틀콕을 타구하고 한참 뒤에 몸이 반응합니다. 언더클리어를 하고 수비하는 자세도 무릎을 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의 드롭을 수비해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수비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첫 다리가 떨어지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타구하는 손목에도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핀 상태로 준비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서브 리시브를 몸쪽으로 향해 타구하는 것보다 양 사이드로 빠르게 드라이브로 보내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 앞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성철군의 자세를 보면 무릎이 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헤어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무릎을 구부리고 바짝 긴장하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와도 바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걸을 때에도 이렇게 무릎을 아예 펴고 걷진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무릎을 구부리며 몸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체육대학 입시 종목 중에 사이드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사이드 스텝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체크를 하는 시험인데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 반응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로 사이드 스텝을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애매한 드라이브. 배드민턴에서 드라이브라는 스트로크는 공격을 위한 빌드업 과정에 꼭 필요한 스트로크인데요. 공이 네트보다 미치거나 애매한 코스로 왔을 때 드라이브를 치게 되면 아웃이 되거나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스매싱 이후 첫 번째로 타구한 드라이브는 네트 위에서 잘 타고 했지만 두 번째 드라이브의 타점을 보면 네트 상단이 아닌 애매한 높이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상대 선수에게 공격 찬스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랠리 중간이 아닌 서브 리시브 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상대의 서브가 잘 들어와서 성철군이 리시브를 하는 높이가 네트 아래입니다.
따라서 상대 선수가 네트 위에서 타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또 경기를 하다 보면 서로 드라이브를 주고받으며 누구의 공격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네트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타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도 성철군이 드라이브 싸움을 하던 도중 갑자기 누가 불렀는지 앞으로 달려듭니다. 이후 다음 드라이브에서 성철군은 뒤로 밀린 상태에서 셔틀콕을 타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더클리어. 급수가 올라가면서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득점을 하지만 수비는 승리를 가져온다. 그럼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연습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다리 위치, 뭐 순발력, 동체 시력,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언더클리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띄워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애매하게 공을 처리하게 되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언더클리어를 정확하게 보내고 다음 수비에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가 위치한 지점과 멀어진 코스로 엔드라인에 걸치게끔 길게 언더클리어를 치게 되면 상대가 제대로 힘을 모아 스매싱하기 힘들고 타점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D조에서는 이렇게 좋은 코스로 언더클리어를 보내게 되면 상대 선수가 클리어를 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후 부정확한 언더클리어로 인해 실점이 되는 랠리입니다. 언더클리어가 짧았기 때문에 성철군이 수비 자세를 잡기도 전에 강한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언더클리어가 짧으면 상대방은 체중을 실어 강력한 스매싱이 가능하고 이를 의식해 수비 포지션이 더 뒤로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범한 드롭도 치명적이겠죠? 백핸드. 수비에서 중요한 요소 중 언더클리어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백핸드 스트로크입니다. 백핸드는 포핸드보다 더 넓은 범위에 있는 공을 수비해낼 수 있습니다. 포핸드로 짧은 스윙을 할 때와 백핸드로 짧은 스윙을 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백핸드로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핸드 수비할 때 중요한 건 이 손목 회전을 빨리 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랠리를 보면 백핸드로 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손목의 회전이 아닌 팔 전체를 위로 올리며 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타구하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비거리도 짧아지겠죠. 이 랠리에서는 스매싱이 아닌 평범한 드라이브 공격에도 휘청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손목 회전을 시켰지만 공을 맞추는 타점이 뒤로 밀려 정확한 힘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세가 너무 높습니다. 수비 레슨을 받으실 때 자세를 낮춰라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를 낮추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시점에서 상대 공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셔틀콕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까지 날아왔던 셔틀콕의 궤적을 보고 예측을 해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헛스윙할 가능성도 크고 공을 정확히 타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세를 낮추면 이러한 시점에서 상대 공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라켓으로 공을 정확히 맞추는 순간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앉아서 수비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 해볼까도 했지만 체력 소모가 너무 크겠죠? 하지만 공이 슬로우 모션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엎드려서 수비를 해봤습니다. 옷이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칭찬할 점. 그래도 친동생인데 제가 너무 단점들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칭찬할 점들을 눈을 씻고 찾아보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이 조금 느리게 오면 공을 결대로 치지 않고 빈 곳을 보고 타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서 공이 왔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드라이브를 치는 게 아니라 네트 앞에 짧은 커트로 득점이나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에서 찬스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한 발짝 더 전진하여 짧은 스윙으로 마무리하는 플레이를 보고
확실히 경기를 읽는 눈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만년초심 제 친동생 성철군의 플레이를 보며 초심 디조를 벗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디조 탈출하는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만 쓰러지 말고 너 팔 일로 세기시잖아. 뭐 반동을 뭐 반동을 쳐. 반동을 못 쳐. 여기서 이해를 여기서 이게 쳐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